이번 시간에는 백스윙 과정에서 몸축이 유지되면서 백스윙 하지 못하고 백스윙 과정에서 이렇게 뒤집어지는 리버스 스파인 앵글을 교정하기 위한 드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스윙 과정에서 리버스 스파인 앵글이 있게 되면 다운스윙 과정에서 상체가 앞으로 나가는 포워드 런지나 다운스윙 때 손이 앞으로 나오는 오버 더 탑으로 인해서 슬라이스가 많이 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좋은 드릴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가장 큰 클럽을 준비하시고요. 헤드 쪽이 최대한 가슴 쪽에 가까이 오도록 이렇게 X자로 셋업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다시 한번 공을 이렇게 앞에 놔보겠습니다. 공을 이렇게 앞에 놓고 셋업을 했을 때 백스윙 과정에서 이 샤프트가 공을 지나서 발을 이렇게 지나가도록 백스윙을 해보는 겁니다. 하지만 리버스 스파인 앵글이 되다 보면 공 위를 지나서 이렇게 샵 그립 끝이 높이 뜨게 되고 오른쪽 발 이상을 지나가기가 어려울 텐데요. 공을 지나서 그립 끝이 땅을 지나가게끔 해서 백스윙을 하게 된다면 백스윙 과정에서 이와 같이 뒤집어지는 리버스 스파인 앵글을 교정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것으로써 백스윙 과정에서 상체가 뒤집어지는 리버스 스파인 앵글을 교정하는 드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